예, 제가 이른 아침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바로 뒤에 보시면 부산 국제모터쇼. 이번에는 뻔뻔한 희승기가 아니고요. 모터쇼에 나온 신차, 컨셉카, 그리고 대중들이 어떤 차들을 타고 싶어하는지 그걸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부산까지 왔습니다.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뻔뻔! 사실 닛산 하면 리프가 더 관심이 많죠. 지금 사람들은 저기 모델 때문에 370ZT지만 사실 이게 닛산의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근데 전 디자인은 사실은 좀 제 취향이 아니어서 그런데 어쨌든 닛산 리프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이쪽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디테일이네. 디테일. 아우 좋네. 와, 예, 제가 렉서스관 와 있는데요. GS450H F 스포츠. 스포츠카인 거죠.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제 눈에는 또 차가 안 들어오고, 모델이 들어오는데, 기자들이 관심이 많이 있네요. 외국인들도 있는데, 분명히 차를 찍는 게 아니고, 모델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초점을 보니까, 모델만 찍고 한번 돌려보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모델을 찍고 있어, 다들. 좋아가지고. 하여튼, GS450HF 스포츠였습니다. 뭐, 괜찮네요. 이쁘네요. 네, 여기는 폭스바겐 매장인데요. 전시장이죠. 매장이 아니고. 파는 데는 아니니까. 근데, 굉장히 넓은 관을 하고 있는데, 최근 있잖아요. 폭스바겐 사태 때문인지, 어떤 공개행사 같은 건 안 합니다. 전시해놨는데, 이게 그 폭스바겐에서 새로 나온 그 티구안입니다. 티구안이 이제 베스트셀링카 아니었습니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근데 이제 올해 연말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 티구안하고 뭐 엄청나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세련됐다 옛날보다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데요. 보면 이제 리어램프가 굉장히 또 강렬해졌어요. 다. 옛날에 티구안은 좀 부드러웠다면 새로 나온 티구안은 좀 더 강력한 강렬함을 강조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마세라티의 그 SUV 차량 르반데 지중해 바람이라는 뜻이라는데요. 바로 공개됩니다. 보시죠. 잘생겼어. 벤틀리에서 또 국내 최초 선보이는 차량이 있습니다. SUV인데 역시 벤테이가라고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벤테이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역시 럭셔리함을 강조했죠. 벤틀리 하면 역시 고급차, 슈퍼카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깔끔하네요. 차 자체가. 네, 제 2 전시관에서 이제 1 전시관으로 가는데요. 역시 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으니까 모터쇼 구경하시는 분들은 꼭 운동화 신고 편한 복장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또 더 멋진 차들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근데요 피곤해. 그게 있습니다.
이제 그 차를 넘어서 고성차 버전으로 가는 안에 있거든요. 엘로스터 기반으로 한 건데 RM63라는 고성능 모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멋있네요. 옆모습은 완전 벨로스터네. 엄청 멋있네요. 자율주행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네바다주에서 자율주행 면허를 받고 지금 시운전 중인 아시아 최초 소울 EV 차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없습니다. 아, 잘 가네요. 저 관객 쪽으로 안 오고. 신기하네요. 사람이 없다는 게 되게 신기한데 기아차는 자율주행차를 이번에 컨셉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세계 최초로 K5, K7 하이브리드 소개하고 있고요.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소개합니다. 친환경의 중심을 둔 것 같아요. 기아차. 이게 지금 그 기아차의 컨셉카죠. 텔룰라이드라고.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텔룰라이드.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큰 역시 미국 시장을 겨냥한 것인데요. 삼성은 이제 SM6 다음에 이제 QM6라고요. SUV를 이제 국내 최초로 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자세히 보면 꽤 잘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좀 네, 역시 그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BMW가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출품한 것 같아요. 부산 모터쇼. 보면 이제 가운데가 이제 BMW 7 시리즈인데요. 100대 한정판 나온 거고요. 그 옆에 M2 쿠페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740. 저쪽은 친환경 모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모터쇼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친환경과 고성능, 그리고 SUV를 다 담아낸 BMW만의 어떤 작품들이죠. 잘 전시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좋네요. 짱. 제가 지금까지 하루 정도 부산 모터쇼를 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다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친환경과 럭셔리, 고성능, 그리고 SUV 차량들이 눈에 띈다. 특히 저는 SUV들이 되게 많이 나왔네요. 신차로도 많이 나오고 또 전시도 많이 돼 있고. 아무튼 벡스코에서 재밌는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면 꿈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뻔뻔 시승기는 이렇게 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대웅 기자였고요. 같이 고생해준 분은 이재범 PD. 정말 고생 많았고, 우리 차주경 기자도 고생 많았습니다. 부산에서 전해드렸고요. 뻔뻔한 시승기는 다음 주에도 또 오겠습니다. 그때는 진짜 멋있는 차로 움직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서울로
갑니다.